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 39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 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 11건,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 기준 위반 19건, 공무용 의약품 준수 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후에 의약품 보관 3건입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 관심이 높기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었다. 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 행위는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